헬린에서의 첫 번째 아침입니다. 일단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저희는 지금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를린의 로잘렌 스트라세였나? 로잘렌 플라츠? 아, 로잘렌 플라츠라는 곳이고, 베를린에서도 굉장히. 로젠탈러 플라츠라는 곳이고, 어딘지도 모르고. 베를린에서도 되게 중심에 있는 곳이고, 모던하고 세련된 곳들이 많은 그런 굉장히 힙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아침을 먹으려고, 어젯밤에 좀 돌아다니다가 되게 괜찮은 카페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이 친구는 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었던 벨리너입니다. 벨리너. 시끄러. 신영이라는 친구고, 저희 둘 다 이제 파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베를린을 좀 돌아다니면서 디자이너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좀 핫한 곳, 힙한 곳들을 찾아서 이제 소개해 드릴 생각이에요. 이 동네가 좀만 걸어 다녀도 지금 엄청나게 좋은 데들이 많아요. 편집샵도 많고. 편집샵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다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을 먹으러 갈 곳은 펑큐라고 보이는 카페입니다. 피넛버터랑 젤리가 들어간 크로와상이랑 건강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저는 방금 아침을 다 먹었고요.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괜찮은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전시회를 좀 보려고 갤러리가 많은 동네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 이제 KW라는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이제 전시 갤러리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해요. 야, 네. 되게 피곤해. 되게 피곤하게 나오는데, 여기?
아 여기 담요가 있네? 베를린은 추울까봐 외부 이렇게 담요도 주는 게 굉장히 배려가 넘치네요. 프랑스였으면 이거 다 가져갑니다. 이거 KW 알바 스티커 떼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아 여기 일하는 게 들통났네요. 아 전시 어땠습니까? 네, 저희 지금 전시를 봤고요. 혹시 규모가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는데 너무 공간이 잘 되어 있고 작품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서 좋았었던 전시였어요. 저희는 이 동네 좀 둘러보다가 베를린의 이제 전통 음식이죠. 케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이거 바로 근처에 케밥집인데 좀 되게 브랜딩을 이쁘게 한 그런 모던한 느낌의 케밥집이 있더라고요. 케밥집인데 디자인이 되게 모던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케밥집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뉴를 받았고요. 굉장히 케밥집이랑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파리에서 와서 이게 좀 어색한데 약간 케밥집인데 굉장히 편집샵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희도 약간 전통 케밥을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디자이너 인상 또 이런 거에 안 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려고 그냥 충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단 클래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나 지금 엉클 아니면 펑키 먹고 싶은데 독일에서는 다들 이 콜라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다 다양한 맛이 있더라. 소다별로 일단 힙스터들이 좋아할 만한 콜라입니다. 힙스터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소스가 진짜 맛있고 빵도 바삭거리고 전체적인 간이 너무 잘 맞아요. 진짜 맛있어. 케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저기는 정말 강추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케밥 your life.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또 이동을 해서 편집샵이랑 또 카페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베를린 투어는 계속됩니다. 확실히 프랑스랑 다른 점은 북유럽 관련 브랜드가 많다는 거. 그 북유럽 쪽의 어떤 스타일이 확실히 여기는 많이 묻어있다는 게 좀 프랑스랑 차이인 것 같고, 일단 확실한 거는 3박 4일은 모자라요. 베를린을 제대로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한 동네 진짜 베를린은 한 동네만 본 거니까 관광지를 다 제외하고도 이렇게 돌아야 할 때가 많은 거 보니까